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without ceasing. 헬라어 성경 강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무엇을 선물로 드릴까? 이곳에 기도하는 손을 드리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이 편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였지만, 이 편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첫 번째 편지이지만, 모든 교회를 지목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이곳에는 유대인과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약 1개월 머무는 순간 설립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라 이렇게 선포한 것으로 인해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지만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르의 명령에 반대로 향하며 말하기를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 하더이다. 사도행전 17장 7절의 말씀. 이것이 그들이 핍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바울 사도 역시 쫓겨나서 베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베레아로 갔던 바울은 아테네로 피신하여 여기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면서 그곳 성도들을 위로하였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나무랄 데 없는 순전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과 인내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은 딱한 가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자세 쉬지 않고 계속 다른 일도 못하고 기도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수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기를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시작한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계속 기도만 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 자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말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장 출근도 해야 하고 학교에 등교도 해야 하고 식사도 해야 하고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도 하고 자동차 운전하면서 어디론가 가야 하는 등등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이거 도대체 막그 말은 그 말이고 아이고 그냥 그 기도하고 그냥 아멘 하고 눈 뜨고 그냥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눈을 감고 기도만 할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만 계속 한다면 어떻게 운전은 어떻게 하고 밥은 어떻게 지어 먹고 출근은 어떻게 하고 학교 가서 공부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느 날한 사건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놀라운 사건입니다. 신앙이 돈독하고 차분한 아가씨가 한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에 구김 없이 잘 살면서 두 자녀를 낳고 다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의 말씀의 설교를 듣는 순간 기도하는 일보다 일상생활하는 일, 그 일들에 더 열중했구나. 기도 시간은 짧았지만은 눈 뜨고 생활하는 시간이 더 길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죄책감을 느끼고 열심히 기도하는 한 가정의 엄마가 있었습니다. 학교 가는 아이들은 엄마가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는 가만히 가방 챙기고 적당히 밥 먹고 학교를 향하여 가는 일도 생겼습니다. 출근해야 하는 남편 역시 아내의 기도에 방해하지 아니하려고 적당히 준비하여 출근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하루 이틀이 지나고 연속 계속 꽃 같은 모습이 남편이 한마디 하게 됩니다.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밥도 챙겨주고 나도 밥 먹고 출근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의 말은 놀랍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역시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대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정말 놀랍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고 대응합니다. 그 결과 그 가정은 말할 수 없는 혼란과 혼돈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사탄과 대화하는 가운데 저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네 굶주린 창자를 채워라. 내 배고픔을 면하게 하라.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잘 적응하는 것도 참 좋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씀이 적절한 것인가를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분 어떻게 풀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건을 풀어나가시겠습니까? 풀어나갈 방법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건에서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에 부응하는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렇게 모든 일을 다 제껴놓고 기도만 하고 있는 이 사건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를 하는데 쉬지 말라고 하였으니 기도 이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Pray without ceasing. 시계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계속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만 해야 하겠느냐 말입니다. 시계가 저렇게 부지런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기도하는 그 시간을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해야 되겠느냐 이거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으니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영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영문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Pray without ceasing. Pray without ceas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play 이 말이 뭔거 아니? 간원, 정성, 간자와 원할 원자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까? 내가 필요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니 뭡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가, 내 가정이 필요로 하는가, 뭐, 이것만 잔뜩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 거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 가지고 뭐뭐 나와라 뚝딱 하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을 우리의 도깨비 방망이 같이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 대학에 입학시켜 줘야 합니다. 서울대학, 고려대학, 아니, 연세대학, 어느 대학, 좋은 대학, 법학대학, 그래서 금판사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그 기도, 그러한 식의 기도는 불교인도 하고, 다, 어느 누구든지 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구태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 기도를 그렇게 꼭 응답받아야만 되겠다고 하는 그 신념. 하나님은 모든 잡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다 물리치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마치 도깨비 방망이 후리치고 나와라 뚝딱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는 자기의 원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원하는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인들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 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내 원이었고, 아버지가 십자가 져야 한다면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서울대학에 입학되는 목적이 뭡니까? 출세해서 사회에 건전한 한 사람으로서 가정에 충실하고 돈 많이 벌어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그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서울대학 입학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서울대학 입학하게 되면 그 뜻을 밝혀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인물, 나는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Without, 무엇이 없이, 무엇이 없는, 무엇을 가지지 않고, 무엇 없어도 계속 그냥 연속적으로 중단이 없는 without 계속해서 연속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것, ceasing 역시 without ceasing 했으니까 stop 중지 종결 끊임없이 그냥 without ceasing 중단 없는 기도, 끊임없는 기도, 종결 없는 기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눈을 뜨고 다른 행동을 합니다. 기도가 끝나버린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without ceasing, 중단 없는, 중지함이 없는 이런 기도. Pray without ceasing. Pray without ceasing.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야 한다 말입니다. 정말 계속해서 중단이 없든 끝이 없는 계속해서 그 기도 어떻게 하란 말인가? 정말 한 가정의 묘한 그 가정처럼 계속해서 기도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출근길도 안 도와주고 학교 가는 자녀들의 학교 밥도 안 챙겨주고 그것이 옳은 거냐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헬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헬라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아델레이프토스 프로스테오 케우테 아디알레이프토스 부사로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의 뜻입니다. 네. Without ceasing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아우디알레이프토스. 부사로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인 것을 말해서 아디알레프토스 without ceasing 영에서 without ceasing과 맥락이 같은 뜻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을 보면은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빛은 멈춤이 없습니다. 끊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빛이 멈추어지는 것이라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빛은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멈춤이 없는 이 세상에 주님의 영역, 그 영광, 그 빛. 멈춤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이렇게 계속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끊임없이 기억되는 것, 기억이 사라졌다 깜빡깜빡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등이 깜빡깜빡하는 그런 치맥이 있는 그런 기억이 아니라 끊임없이 끊쳐지지 않고 계속 기억하는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사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무엇인가 멈추는 일이 없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연속적인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계속 without ceasing 아디알레이 푸토스 아디알레이 푸토스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프로세우 캐스테라는 말은 기도한다, 기도한다. 이 말은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계속된 동작입니다. 반복된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라 말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 한번 시작된 과거에 시작된 것이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델레이프토스 하는 영어로 말하게 되면 without ceasing 아델레이프토스 아델레이프토스 끊임없이 계속해서 과거에 시작된 그 기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중단이 없이 연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이것입니다. 여기에 프로세우 캐스테라는 말의 원형은 프로세우케입니다. 프로세우케가 기도처, 예배당을 말합니다. 기도. 즉, 다시 말을 한다면, 기도는 하는 것이 멈추는 것이 없이 기도가 그대로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 시작된 그 기도, 중단이 없이 계속이고,
미완료니까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언제 끝날까요? 영어에서 표현한 말이나 헬라어에서 표현한 말의 차이는 뜻이 없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하는데 다른 일을 전혀 할수 없다는 말로 들려집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밥은 언제 지어서 먹고, 학교는 언제 가고, 기도는 멈추지 말라고 했으니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눈을 감고 있고, 기도하는 그 자세. 여기에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지. 기도하는 그 자세 변하지 마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드릴까요? 질문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로써 끝난 것입니까? 끝난 것입니까?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행동으로 눈을 뜨고 다른 행동을 합니다. 결코 기도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끝나는 것일까? 다시 질문을 계속합니다. 언제 기도가 끝나겠습니까? 기도는 미완료라고 했습니다. 완료되지 않은 것입니다. 미완료는 과거에 시작된 그 사건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을 드렸습니다. 시제가 참그 묘하고 재미있습니다. 헬라에서 미완료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때 아멘으로 모두가 합창하면서 기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말이 미완료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끝이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서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그 자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삶 자체가 기도는.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가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는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하는 그만이 기도가 아니라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누구와 대화를 하면서 사업 계획서를 쓰면서 그 모든 면에 기도하는 자로서의 기도하는 마음, 기도가 연속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난다, 미팅을 가져서 대화를 한다. 그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대화를 하게 해주시고, 사업에 정말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사업거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도 그 기도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연속적으로 기도하는, 대화하는. 대화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마음속에 간직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연속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식탁에서 먼저 기도를 한 후에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으니 끝난 것이 아니고 식탁에서 그 기도는 미완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지만은 미완료입니다. 아직 끝이 안 났어요. 끝이 안 났어요. 아멘 하고 눈을 떴지만은 기도는 안 끝났어요.
기도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물론 아멘으로 합창한 후에 눈을 뜨고 식사를 합니다. 눈을 뜨고 식사한다고 해서 아멘으로 끝났다고 해서 기도가 끝난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계속 지적하여 말씀드립니다. 먹는 그 자체는 연속적으로 기도는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즉, 먹고 잘 소화를 시키고 건강을 유지하고 이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그 기도. 나는 이 음식을 먹고 있지만은 가난해서 먹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자,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뿐만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음식을 먹지만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있으니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혹 대접하는 자, 접대하는 자에게 축복해달라고 하는 기도. 등등으로 마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 연속이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입니까?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주 재강림하시고 천국에 이르게 되면 그때 모든 것이 아멘으로 끝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어떠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삶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삶의 기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누가 사랑한다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찾아 만나기를 원합니까? 찾아 만나는 원하는 그들에게 찾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I love them that love me and those that seek me. Only shall find me.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without ceasing.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끊임없는 기도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